이재명이 드디어 벌금형 100만 원만 나와도 우리는 야호인데 거의 법정 최고형입니다. 민주당은 지금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재명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징역형. 아, 역사상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예. 1년형을 받아버렸습니다. 예. 1년형 선고를 받은 겁니다. 2년형을 검사가 구형을 했는데, 우리가 이 징역형까지는 바라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100만 원만 나와라, 100만 원만. 99만 9천 원 때리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거 뭡니까? 1년형을 때렸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 여기 보십시오. 요놈의 쌍판때기를 좀 보십시오. 여러분들, 빵식이 TV 지금 잠도 못 자고 24시간. 와, 많은 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말로. 예. 빵값이라도 해라. 이렇게. 빵값은 제가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기쁜 소식. 진짜 몇년 만에 이렇게 기쁜 소식이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말까지 더듬는데. 속보! 따끈따끈한, 예, 방금 전에. 법원! 선거법 위반 이재명 대표. 아, 대표가 무슨 대표야, 이제. 배지 떨어지고 이제 대표직 날아가는 거지. 누가 네 밑에 줄 서겠냐. 촛불들 지금 모이는 꼬라지 봐라. 지난주에 못 봤니? 근데 100만 원만 나와도 배지가 떨어지고 피선거권이 없어지고 대통령 선거도 못 나오고 이놈은 그냥 야인으로서 검찰에게 목덜미를 잡혀가지고 그냥 끌려들어가고 중범죄의 징역형을 받아서 앞으로 이놈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햇볕을 못볼것 같았는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 구속은 아니고 집행유예 2년 선고 그냥 풀어줬어. 풀어줬는데 일단은 징역 1년형을 받았습니다. 예, 1년형을 받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 중범죄자 이재명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에브리바디 국수 먹자. 근데 조금 더 기다려 봐야겠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이 될 경우 이재명은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합니다. 피선거권이 없어지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공직선거법은 길게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길어봐야 2심까지 3개월 걸리고 대법원 최종 선고까지 3개월, 토탈 6개월 안에 끝납니다. 끝납니다. 예. 그리고 또요 뒤에 또 그냥 엎친 데 겹친 격으로 이재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외대변상이 안 나와. 아, 예, 여기 있습니다. 10일 후에 또 위증교사, 검사 사칭한 이 중범죄자 놈, 이재명에 대한 또 위증교사의 또 선고가 있습니다. 그것뿐이냐? 2개가 더 남았습니다. 아주 또 그것뿐이냐? 대장동, 백현동, 위례 신도시, 성남 FC 이놈은요. 이거 말고도 일단 힘이 빠지게 되면 아주 가문의 몰락입니다. 김혜경부터 지금 아이고야. 김혜경 2심도 볼만하겠죠. 예, 아무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 한성진 부장판사. 우리가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내가 얼마나 우려했고 이놈 우리가 압박을 해야 된다. 이놈 71년생 부장판사 이재명의 생중계를 불허한 놈이다라고 했는데. 놈자를 빼겠습니다. 놈자를 빼겠습니다. 아유, 내가 좀 원래 이런 적이 없는데 너무 기뻐서 응? 내가 간신배 같이 이랬다 저랬다 한것 같은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해 주셔도 될것 같아요. 한성진 부장판사가 조금 전이죠. 따끈따끈한 속보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재명에게 7년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아유, 다시 한번 박수. 야, 이거 뭐, 우리는 뭐, 110만 원도 안 바라고, 101만 원도 안 바랬잖아. 99만 원만 때리지 말아라. 100만 원만 때려라. 근데, 징역형을 때려버렸어요. 지금 뭐, SBS 패널로 나온 민주당 의원이 방송하다 말고,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 버렸어. 막, 윤석열 대통령 까고, 막, 이준석하고 엮고, 이랄을 하다가, 내가 그거 방송 좀 하려고 그랬거든, 오늘 저녁에? 근데 갑자기 속보가 뜨더니, 우리, 민주당 봉보식이 의원은 빨리 저 민주당 당사로 들어가 보시도 그 도망가 버렸어요. 만세! 자, 아무튼 이 재판부는 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 민의가 왜곡되고 그러니까 민심 여러분들 여론 민심이 왜곡이 되고 훼손될 수 있다면서 피고인을 향해 제기된 의혹이 국민의 관심사인 상황에서 방송 매체를 이용해 파급력과 전파력이 컸다 이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아이고 몇 시간 전만 해도 한성진 부장판사 내가 엄청나게 비판을 했죠. 이재명 생중계를 불허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편으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한성진 부장판사가 이럴 수도 있을 것이다. 일단은 생중계보다는 선고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좌우파의 양다리를 거쳐올 수도 있을 것이다. 판사 입장에서. 왜?
만약에 지금 엊그저께 이재명에 대한 생방송 중계를 안 한다고 해놓은 다음에 선거까지 100만 밑으로 때려버리면 거의 뭐 우파 우리 애국 시민들이 버리도 다 쏟아져 나올 거 아니야. 이거 우리나라에서 못 살죠, 한성진이. 그래서 내가 양다리를 거쳐놓을 수도 있을 것이다. 조그만 부분 우리가 좀 아쉬웠지만 이틀 전에 생중계를 불허했던 한성진이가 좌파에게 일단 당근을 주고 우파에게는 큰 선물을 주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아이고 우리가 야, 좀 쓸데없는 예측이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돼버렸어요. 야, 생중계 안 해도 돼. 안 해도 돼. 나중에 해도 돼. 2심에 해도 되고 열흘 후에 위증교 사건으로 22도 선고가 잡혀 있지 않습니까? 11월 25일날 그때 생중계 해도 돼. 아무튼 이렇게 한성진 부장판사가 좌파에게 생중계 안 할게요. 이렇게 당근을 주고 안심을 시킨 다음에 바로 이틀 만에 오늘 야, 100만 원 이상 아니야. 징역형을 선고해버렸어요. 만세! 만세! 여러분들, 빵식이 밤새도록 어제 초저녁부터 지금까지 잠도 못 자고 라이브하고 여러분들, 빵값이라도 좀 싸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여러분 안 통쾌해요? 아, 정말 그래요. 박수만 쳐주세요. 예. 박수만 쳐줘도 감사합니다. 예. 아무튼 한성진 부장판사가 사실 어떻게 되냐?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면서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서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이 민심이 왜곡되는 것도 고려해야 된다. 자,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여러분들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하다라는 건 여러분들 진짜 귓방망이가 진짜 마르고 닳도록 들으셨을 거예요. 이러면 앞으로 대선에 출마할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죠. 또 박수! 아유, 기분. 내가 진짜 몇년 동안 유튜브 방송하면서 이렇게 기분 좋은 적이 없었어요, 솔직히. 빵식이 TV 지금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정말 이 나라 걱정에 이재명 선거가 어떻게 될까? 오매불망. 라이브 끝나고 야간에 일 마치고 와서 2시 30분 이때 또 그냥 손발만 씻고 샤워도 못했어요 지금. 또 편집 여지까지 편집했잖아. 하나 올려드리냐고. 그리고 지금 딱 속보가 뜨자마자 또킨 거야. 세수도 못했습니다. 아유, 어저께 또 계속 달리고 있어요. 밥도 못 먹고. 여러분 국수 먹어야 돼. 국수값이라도 좀 오늘만큼은 좀 팍팍 싸주십시오, 빵식이 TV에게. 자, 아무튼 이재명은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나는 김문기를 몰라. 떠도는 사진만 해도 몇천 장은 내겠다. 자, 검찰은 이재명이 당선을 목적으로 대장동 의혹과 거리를 두기 위해서 이 같은 허위 발언을 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재명에 대해서 2년에 대한 검사가 구형을 했죠. 그런데 이야, 부부는 일심동체라고 했을까요? 어저께 김여경이가 구형을 300을 했는데 150두들겨 맞았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검찰이 구형의 거의 절반 정도를 선고를 하는데 내가 그걸 Ctrl-C, Ctrl-V로 카피해서 붙여넣기 해서 150만 원까지 안 바란다. 50만 원 디스카운트해서 100만 원만 선고해 주세요. 그랬는데 이 오늘 1심 선고 공판을 맡은 형사합의 34부 이 한성진 부장 판사가 생중계를 불허했거든. 그래서 또이 71년생 젊고 또 성남지원 이재명이 아지트에서 이또 근무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야, 이것도 이재명에 대해서 재판을 100만 원 밑으로 때리면 어떡할까 했는데 야, 1년 징역형을 선고해 버렸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니 저 희명아? 야, 민주당 내대면 줄잘 서라 이제. 정청래도 어떻게 할 거야? 야, 어차피 뭐 정청래는 문재인 따까리니까 상관없겠죠. 선고가 이렇게 빨리 날지 몰랐어. 2시 30분 재판이었는데 1시간도 안 돼갖고 그냥 미리 다 판을 짜놨는지 바로 선고를 해버렸어. 뭐 그도 그럴 것이 이재명의 죄는 명확하기 때문에 저놈의 악을 해서 나온 건다 거짓말이거든. 본인만 피해자고 박근혜 대통령은 검찰이 잘했다라는 거 아니야. 집안 조작이래. 이게 논리 비약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놈에게 하늘에서 벼락을 선물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